여정인의 한국 관광 새만금 방조제. 새만금 개발 사업은 군산시 내초도와 고군산 군도, 부안군 변산면에 33km를 있는 사업입니다. 서울 면적 3분의 1을 만드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2조 규모입니다. 새만금 방조제의 시작인 내초도는 전주 IC에서 약 40분이면 도착 가능합니다. 21번 국도 인근에서 처음 맞이하는 관광 명소는 음파호수입니다. 야간에 음악 분수쇼를 펼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오른쪽에 보면 호수가 있죠. 여기가 이제 음파호수공원인데요. 네. 간척지 인근에는 해양과학으로 유명한 군산대학교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대우그룹 회장 비서실에 근무했었는데요. 대우자동차는 한국GM과 타타대우로, 대우중공업은 두산인프라코어 등으로 상호가 모두 바뀌었습니다. 새만금 방조제의 시발점인 내초도 인근에는 이미 조그만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섬이었는데 여기 다 바다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 섬인데 저 섬이 이제 내초도라는 섬입니다. 그 내초도는 이제 초가 불초자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갈대라든가 그런 풀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내초도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앞에 보이는 여기 이제 공원 비슷하게 이렇게 있죠. 여기 요 요 지금 도로가 방조제입니다. 방조제 도로고요. 그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방조제 시점부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네, 새만금 방조제라고 큰 돌에다가 새만금 방조제 이렇게 이름이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출발점이고 33.9km를 시작. 내초공원에서 멀지 않은 엑스포 사거리에는 새만금 개발청과 베스트 웨스턴 호텔, 컨벤션 센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방조제 구간 중 비흥도에는 어시장과 횟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비흥도 여기까지가 이제 산업단지입니다. 오른쪽 국가산업단지, 왼쪽 새만금 산업단지. 네, 지금부터 가는 곳은 이제 꺾여서 바다 쪽으로 이제 나가는데요. 여기가 이제 4호 방조제 이제 시점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농식품부가 그 농어촌공사가 그 방조제 공사를 한 지역입니다. 마이너스 1.5m입니다. 저희들이 해수면보다 2.5m 낮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른쪽이 이제 바다인데요. 바다의 수위보다 왼쪽에 호수의 수위가 지금 낮게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비영도와 고군산군도를 연계하는 방조제 가운데에는 일몰과 호수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배수장도 많이 만들었어야 될 테고, 그 여름 되면 아주 상습적으로 지역이 넓다 보니까 물이 빠지는 데가 없어서 상습적으로 이제 침수 피해를 많이 받았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부분에서 조별과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 가뭄 피해와 홍수 피해가 아주 비폭한 그런 지역이었죠. 그런 겁니다. 새만금 방조제의 준공은 끝났지만 새만금 산업단지를 위한 매립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매립 현황을 지금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새만금 산업단지 전체 개황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 전체 사업지구의 발전을 선도를 하고 환 항해권 경제 성장의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산업단지 조성이 저희 산업단지의 개발 방향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만금 방조제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세계 일주나 한국 관광에 관심이 많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